안녕하세요, 엔나입니다. 오늘은 NXL 스피드 부스터의 구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개봉기를 할 때는 그냥 잠깐 보여드리고 지나갔지만 사실 이 부분이 다른 스피드 부스터들과 다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은 앞에서 보시면 뭐 다른 뭐 메타본즈라든가 아니면 렌즈터버 같은 스피드 부스터들하고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요 어댑터 안에 렌즈 알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그 제품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요 뒤쪽입니다. 요 부분이 그 카메라 바디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NX 마운트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 크롭의 뭐 소니 E 마운트라든가 뭐 그런 제품들보다 요 플랜지 배거리가 약간 더 길어요. 예를 들어서 삼양 같은 렌즈 제조회사에서는 그 길이가 기니까 그 길이를 다른 뭐 렌즈들하고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요 삼양 12mm 요 렌즈가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렌즈 알이 뒤로 튀어나와 있어요. 요 플랜지 거리 때문에 거리를 맞추려다 보니까 렌즈를 더 뒤로 빼가지고 요 알이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여기 렌즈 알만 끼우는 형태로는 요 NX 마운트에 요 스피드 부스터를 끼워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뭐 메타본즈 같은 회사에서도 뭐 NX 마운트용으로 스피드 부스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 메타본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FAQ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진짜로 불가능해서 불가능하다고 썼는지 아니면은 NX 마운트 자체가 판매량이 적으니까 그냥 안 된다고 이렇게 둘러댄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메타본즈 쪽에서는 만들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불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듯이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네, 요 작은 부품이 이 NXL 스피드 부스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그렇게까지 오래 써본 적은 없는데 이런 구조는 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메타본즈 같은 데서도 바디 안으로 들어가는 뭐 스피드 부스터는 만든 적은 있지만은 요런 구조로 만들어지진 않았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자체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게 돼 있어서 요 바디하고 결합을 했을 때 요게 고정이 돼 있으면은 잠그지를 못 하겠죠. 근데 돌아가게 해 놓으니까 바디한테 결합을 해서 이렇게 잠그는데도 문제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바디에 장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NX1 있습니다. 스피드 부스터를 장착을 해야 되니까 요 앞에 바디캡은 벗겨주겠습니다. 네,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옆으로 세워놓을게요. 요 스피드 부스터를 보시면은 요 앞쪽에도 렌즈 알이 있지만 요 뒤에 돌아가는 부분에도 렌즈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스피드 부스터들하고 다르게 렌즈가 두 개가 들어있는 형태죠. 요 제품을 생각을 하신 분이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요 스피드 부스터만으로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렌즈를 하나를 더 대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옆으로 세워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요 부분이 바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요 안쪽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요 부분으로 이렇게 쏙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잘 보이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빨간색 점이 있으니까 점 맞춰주시고요.
놓고 다른 건 같아요. 그냥 돌려주시면은 네, 이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상태로는 캐논 EF 마운트니까 캐논 렌즈를 바로 연결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저처럼 이렇게 니콘에다가 캐논 EOS 어댑터를 끼운 상태에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끼워 볼게요. 접점을 맞추고 네, 끼우시면은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옆에 보면은 여기 잠금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당긴 다음에 돌려서 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끼울 때 딱 소리가 나죠? 네,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됩니다. 네, 이렇게 NX 마운트의 플랜지백 문제를 독특한 방식으로 해결한 NXL 스피드 부스터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